오. 아, 지금 보면서 먹네. 어, 마틸다인데? 어, 마틸다. 어, 마틸다네. 마틸다. 어, 좀 완전 어려 보인다, 얘. 아, 근데 저 화분 들고 가는 거 너무 좋다. 와, 진짜 보러 갔어, 누나. 어? 이 공연이다. 출연진? 여기 이름이 있네요. 오! 김희야. 벌써 멋있다. 오. 예. 와. 야. 와, 또 틀리다. 카리스마가. 어, 드디어. 와, 동무다. 와. 동무야. 와. 멋있다. 예. 아, 저거, 와, 저거, 오, 저거, 저거. 아, 저게 진짜 멋있는 거. 이야. 어머! 진짜 잘한다. 와, 대단하다. 오, 야, 무대 봐. 오. 야, 멋있다. 아, 표정 좋네. 아. 표정 좋다. 와, 멋있다. 와. 저것도 아무나 드는 게 아니더라고. 야. 태범이도 위험해. 그러니까. 감동이다. 아,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아, 발레공원 멋있더라고. 응. 그럼. 저게 또 최고지. 우리가 또 가수라서 알지 않니? 아. 가장 잘하는 걸 보여줄 때가. 그렇죠. 맞아. 어? 어? 어, 드디어. 어, 어. 대기실 오는 또 기분이 그거 있지 않니?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스페셜한. 어, 나만의. 어. 긴장했다. 어, 너 진짜 저거네, 진짜네. 야. 진짜 부끄러워. 떨리더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나 못 들어가겠어. 진짜 부끄러워. 와, 엄청 많은데요, 안에? 저랑 더 민망하지? 아, 희연 씨는 좀 모르는 거네? 혼자 가서 더 쑥스러웠겠다. 어, 누구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어, 내 친구라도 같이 있었으면.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아, 요거, 요거, 요거. 아.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간다. 숨었어. 아, 숨었어. 창피해. 아~ 못 들어가겠다. 아유, 부끄러워. 아, 긴장. 아이고. 어우, 발이 안 떨어져. 아직도 창피해. 아, 누나 귀엽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뒤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치? 그래. 아,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누나.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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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그냥 잘 났습니다. 아, 그냥 잘 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 스킨십.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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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멋있었어. 어. 안녕하세요. 나 여기 그... 아, 잠깐만! 예헤이! 왜? 자기가 됐어. 어, 자기가 됐어. 누나가 됐어. 누나가 됐어. 이거 됐어. 자가 잡았는데. 아니, 왜? 난 지금 손 잡은 지수. 누나가 됐어, 지금. 몰랐어. 왜 이랬어?
아 이게 본인은 모르나 봐.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어, 아니 정신이 없었어. 봐봐. 봐봐. 잡았는데 맞잖아. 누나가 났잖아. 아, 나 무슨 정신에 저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 아하. 아 희연이 형 당황했겠네. 안녕하세요. 긴장했다 누나. 공연 팀인데. 아 소개시킨다. 네. 안무자이자. 예. 네. 예. 윤천이 여기 저기 현대공영 예. 네. 알죠 알죠. 여기 잘 봤습니다. 저 같이 춤췄던. 야 정신이 없겠다. 네, 얼마나 힘든데. 동료들한테 뭐라고 인사시킬까? 야. 여긴 알죠. 알죠. 나의 나의 와 풍수 누나 나의 오 나의 나의 풍수 누나 나의 나의 마이 마이 누나 마이 누나 마이 누나 마이 누나 쑥스럽지 본인도 마이가 들어갔잖아 마이가 들어갔잖아 마이 누나 마이 누나 나의 누나 어 소유격 희연이 형님은 썬님, 썬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발레학원에서 회원님들 부르는 것 같아서 아, 회원님. 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형님. 오히려 또 누나라는 표현을 했을 때 오. 나만의 누나, 약간 오. 좀 애정 있는? 그냥 누나 말고 한자를 따서 어, 봉이 누나 어때? 오, 봉이 누나! 약간 가깝잖아. 봉이 선날 같기도 하고. 봉이 선날이야, 뭐야. 정말 저 발레 공연 처음 봤는데 근데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발레를 계속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명이 세서 근데 키스 같이 하신 분 누구야? 키스 그 와중에 아~ 진짜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왜 차죠 그분을? 아하 어~ 찾을만 하네 아~ 미쳤다 저거 어? 와 찾을만 한다 어~ 키스 같이 하신 분 누구야? 아 이분이죠? 아, 아, 아 이분이구나. 아 이분이죠? 진짜 가까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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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예, 키스를 꽤 오래 하셔가지고 꽤 오래 하더라고 꽤 오래 하더라고 진짜 와, 격정적인 키스 또 이분? 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어. 어떻게 참았대 누나? 아, 사랑찌도 공연할 때 저런 키스 씬 있으면 어떡해? 어우 저는 안 보러 갈게요 그럼 어. 예술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술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이게 아, 뭐 그럼 어쩌면 안 돼 내가 만든 거야 이거 해피트리 어. 내가 만든 거야 아 진짜 진짜요? 어. 진짜 소녀다 아, 진짜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요? 해봤지. 고마워요. 잘 키워볼게, 제가. 꽉 좋네. 형도 좋아한다, 희연 형도. 잘 키울게, 잘 그랬어. 키울게. 여기 마무리하고. 아유. 이야, 잘 어울려. 오늘 이쁘다. 여기, 여기? 어. 아니, 표정이 이뻐졌네. 희연 씨 같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냄새. 양고기 냄새. 양고기.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양꼬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 양꼬치 좋아해? 양꼬치 좋아해. 나 양꼬치 너무 좋아해. 진짜. 와, 기억하고. 야 대박. 기억하고 있었네 진짜. 그래 그래. 벌써 설렌다. 네? 배고프지? 네. 그렇지. 치킨에 치맥도 못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맥주. 좋아. 맥주. 오~ 이 공연 끝나고 먹는 맥주가 기가 막혀. 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 그 맛에 할 것 같아. 역시 공연 끝나고 맥주지. 맥주죠. 야, 공연 끝나고 맥주인 그래. 것 같아. 공연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 너무 즐거웠어. 잘 봤어, 멋진 공연. 이렇게 마주보고 그럴 때 좀 설레겠다. 어머머. 어머. 아, 너무 많이 맛없겠다, 라는. 아니야. 근데 분위기 좋다. 좋아, 아주 좋아요. 건배. 야, 여기 분위기가 뭐지? 아, 야. 보는 거 봤어? 모르겠어. 봤어? 봐봐, 봐봐. 자, 봐봐. 우와. 아, 보면서 먹네. 아, 보면서 먹어. 야, 이거 보면서 먹는 거는
나는 사랑의 와이파이가 터진 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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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안 봐, 안 봐, 못 봐. 나 왜 혼자 좋아해? 저 순간 짜릿했겠는데. 진짜 봉수 언니 정말 팬인데. 어? 진짜 봉수 언니 정말 팬인데. 어, 팬이야, 팬이야. 진짜 너무 타이밍 좋다. 어, 귀여운 거.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이게. 고맙습니다. 예. 근데 누나 오늘 되게 공연 온다고 이렇게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되게 꾸미고 그 오는 되게 완전 롱부츠 이렇게 어. 지금 처음 아, 스타일도 너무 좋고 맞아. 예전에 나는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새우가 이런 거 신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왜요? 근데 어때? 부츠 괜찮아? 네,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네. 아, 다행이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되겠어. 그 사람 말 믿지 마요. 야, 우리 배추한테 저랬어요. 그 사람 말 믿지 말라고. 다행이다. 새우한테 예쁘게 보여봤자 뭐 하겠어. 그래. 어,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보면 뭐 하냐고. 어머! 와. 진짜 진심으로. 두 번째 커플 나오나요? 와. 야, 분위기 아. 달달하다. 아이고. 지금 봉선이 고장 났어. 야, 너 고장 났어 지금. 봉선이랑 고장 났어. 야, 니네.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TV 봐, TV. 와, 아니 아니야. 움찔움찔해. 대박이다. 제가 저랬거든요. 와, 진짜 너무 그래. 같이 있을 땐 정신을 잃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경이 되는 게 왜 사랑이야? 아, 되게 멋있는 말인데 참 안 믿어져.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와. 아, 맛있겠다. 아, 양갈비스. 진짜 맛있어. 아, 누나 덕분이지. 하나 둘 셋. 알았어, 나도 네. 먹어. 네, 어, 고마워요. 어머 어머. 소금 한번 가. 어머, 좋아 분위기 좋아. 아, 뭐, 어, 그래요. 아, 뭐야. 아, 뭐, 설레. 저런 게 누나의 또 이런 거 아니야? 아유, 챙겨줘. 아유. 꽁냥 꽁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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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놔주고. 우리는 먹지도 못해. 아, 미치겠다. 아유, 진짜. 야. 미치겠다. 아, 먹여줘. 아, 먹여줘. 아이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아유. 야.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아유, 좋다. 맛있어. 맛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난 이거 왜 벌리는 거야, 내가? 난 벌리고 있었어. 계속 벌리고 있어. 나 얼마 전에 서초에 갔었는데 네 생각 나긴 했어. 아, 그래요? 응. 연락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너무 아침 일찍 갔어. 서초는 무슨 일이야? 엄마 터미널에 됐다도 했는데. 아, 고토? 응. 그래서 일찍 갔는데 아, 현이 집이 서촌대 이 생각은 했어. 아. 자. 야, 이제 자연스럽게. 오, 잘 챙긴다. 어머나. 나 베이글 좋아해, 베이글? 베이글? 네. 왜? 저희 집 바로 옆에 베이글 진짜 잘하는 집 있거든요. 그래. 그럼 아침에 한번 우리 집 올래? 집 근처에 베이글 사들고. 어? 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네. 야. 와. 오늘 진짜 멋있었어. 근데 솔직히 친구들이랑 엄청 보고 싶었거든. 왜? 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와요. 셀럽 파이브 한번 저기 셀럽 파이브 데리고. 셀럽 파이브는 안 돼. 애들이 꼬장꼬장해서 안 돼. 솔직히 너 얘기를 셀럽 파이브 친구들한테 하지도 못했어. 근데 영미팅 엄마가 우리 방송을 본 거야. 안영미 씨. 방송을 보고 영미팀 엄마가 날 진짜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쑥스럽더라고. 그치. 내가 수줍어가지고 방송이야 방송! 그래서 영미팀이 방송인데 언니 표정이 저렇다고? 이런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 아하. 약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쑥스러워. 도망가고 맞아. 싶어. 맞아. 너는 어때? 뭐 아직 몰라, 예룡 형. 어우. 어,
TV에서 이런 그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그냥 그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니까 아 되게 좀 다르구나. 아 되게 생각이 많네. 야 너무 달달하다. 희한양도 확실히 편해졌네. 그러니까 누나랑.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르대잖아. 확실히 봉선이는 실제로 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 매력 있어. 아. 나는 보고 이거 누가 써준 건가 했어요. 누가 써준 건가 했어요. 아~ 메시지 카드. 글씨가 너무 이뻐 이게. 예뻐? 응. 아, 글씨도 너무 예뻐. 누나 진짜 글씨 예쁘네. 딱 잘 정했다. 그러니까. 글귀를 너무 잘 정했다. 글귀를 딱 잘 정했네. 그래, 그래. 현님. 현님의 매일매일의 행복이 피어났으면 좋겠어. 아, 와, 잘 썼다. 그러니까. 잘 썼다. 햇빛들이잖아. 행복 이런 뜻이래요. 어우. 제가 진짜 잘 키워볼게. 그럼 2주에 한 번씩. 오. 네. 나도 내 것도 만들어. 몰랐구나. 우리 둘이 같이 키워야 돼. 아니 좋네. 와. 대박이다. 와. 나도 적어줘. 누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적어야지, 적어야지. 궁금하다. 어떤 멘트가 좋을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알았어. 네. 야. 현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궁금하다. 뭐라고 썼을까? 야. 오. 예. 봉선 누나, 저희가 매일 같이 보지 못하지만 같은 해피트리를 키우니 저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잘 키워주세요. 저도 누나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와,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그치? 너무 귀여워. 잘 키워달랜다. 아, 아니, 너무 귀엽잖아. 남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죠. 남자들은 그냥 솔직히 똑같잖아. 안 나와. 안 나와. 그 기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별로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빠가 놔줬으니까 저런 사람만 남는 거야. 이제 큰일 났네. 대박, 대박. 그럼 그럼. 사람 하나 살렸네. 은인이야 은인. 잘해 오빠한테. 미치겠다. 뭐야 뭐야. 어? 뭐야? 예.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어머. 오. 온다. 이야. 우리 신랑 수업에 꽂히죠. 벌써 예뻐. 세상에. 벌써 예뻐. 꽂히잖아. 꽂히시다. 그럼. 꽂히시다. 예쁘다. 어머 긴장했어. 어머 아 어떡해. 아유. 야. 예쁘다. 어우 인상이 좋네. 인상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쁘다. 어 센스. 어머 안 골랐다. 그쵸. 아, 뭐야? 아, 뭐야? 어, 지금 이거 봐. 어머. 뭐 하는 거야? 여기. 아, 계단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지. 예. 수영장을 처음 가보시진 않을 거 아니야. 아, 또 이제 나왔다. 심술포 작동했다. 또 나왔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만 나면 까칠해. 아. 세상에. 야. 아, 이제 머뭇대는 것도 없다. 진짜. 아 예쁘다. 기분 좋았겠다. 전화 찍었어. 오 분위기 좋네. 야 너는 저런 데서 놀았구나. 그래 타기는 다라에서 놀았는데. 어? 어? 야 난리가 났네. 지금 무릎 꿇고 물 위에 앉힌 거잖아요. 야 그렇게 보여? 뭐 그거 무슨 그런 게 보여? 여기 앉힌 거야. 예민하네. 그런 게 보여? 예민해요. 지금. 예민하네. 난 몰랐어. 어, 저 봐 무릎 꿇고. 어, 저 허벅지도 저렇게 쓰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수중 의자 아니야? 수중 금메, 의자. 금메달 허벅지. 아 미치겠다. 따뜻해. 무거워. 왜? 야 저기 들어갔어. 아유 좋다. 잠깐만. 네? 저렇게 가까이 있는다고? 어? 헐. 야, 대박이다.
야,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쳐다보는 눈이 네. 아, 눈빛 봐. 와, 진짜 저러고 있었다고? 와. 손을 꼭 잡고 있어. 오. 아니, 저 정도면 부부 아니야? 와, 물속에서 나오면 진짜 노근한데. 그쵸, 어. 잘 맞아요? 딱이야. 딱이야? 내 거야. 너무 잘 어울려. 잠옷? 딱인데? 커플 잠옷? 진짜 오빠꺼네. 아, 진짜 그건 하지 말자. 야. 아, 야. 와, 이게 뭐야. 여행 연습을 다 하네. 오. 아, 예쁘다. 받았네. 최상렬 씨 눈 좀 봐. 어머, 아련해. 어떡해. 아, 왜냐면 근데 우리 진짜... 초반에 이랬잖아, 준수랑 나도 아, 그렇죠, 이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꾸 비교하지 마요. 사람을 모르는 거야. 어이, 탁시. 탁시, 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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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편해. 와. 예쁘다. 나도. 이런 거 언제 또 준비했대? 진짜 크다. 벽돌이네. 하나, 둘, 셋. 우와. 어허, 잘하네. 어머, 미치겠다. 아, 보기가 좋네. 어머. 아, 진짜 서로 좋아하는구나. 응. 그럼. 사랑,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 좀? 아주 살짝? 조금? 그래? 그럼 좀 더 피곤하게 밖에 나갈까? 오, 야! 와! 와. 잠옷을 입었잖아. 그럼 좀 더 피곤하게 밖에 나갈까? 어? 좋아해, 심지어. 아니, 그래서 사실 마사지 그래. 맞아, 자격증? 맞아. 진짜? 있어, 내가. 어. 많이 힘들었잖아. 좀 많이 막 긴장도 하고. 그래서 막 근육이 좀 많이 뭉쳐있을 것 같아서 피곤하면 어깨랑 종아리 이런데 좀 풀어주려고. 와. 갬도? 어우, 야. 대박이다. 좋은데 부끄러워. 좋은데 부끄러워. 야. 뭐가 부끄러워? 종아리를 맡기는. 아니 어차피 아플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 어차피 아플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 살살살살이요. 살살하지. 저 멍 잘 드는 거 알죠? 어, 그렇지 알지. 와, 일단 승모근이다. 와, 지키네. 심쿵 많이 늘었네 태범이도. 야, 또 태릉 선수촌에서 오래 있었잖아. 내 대형이 있잖아, 대형이. 어. 엄청 좋아하네. 와. 달달하죠? 네. 아. 아휴. 나도 되게 잘하는데. 어깨가 왜 이렇게 작아? 딱 작네? 요만하네. 나 알콩달콩하다. 오, 확실히 내 뼈랑 틀리네. 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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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오? 아, 어쩌, 상대자. 어? 오? 아, 어쩌, 상대자. 대박. 야, 여기 더 보다가 이거 중병 걸리겠네. 이거 지금, 아니. 야. 오? 예. 아파. 아파? 어. 혹시 뭐야, 뭐야? 알았어, 그러면은. 예? 왜? 아니, 아니. 알았어, 이거 주먹이 없고 아니, 놀랐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니까. 응? 아. 힘이 안 받네. 저 바닷물에 덤또 시원하거든. 시원해? 너무 시원해. 왜? 아, 진짜로 아파? 근데 이 시각적인 효과가 좀, 아, 좀 무섭다. 아, 이게 돌려줘야 되거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파. 일자로 돌리면 봐봐. 어? 그치? 이게 팔꿈치라는 거거든? 어. 그래서 봐봐. 돌리면 안 아파. 어. 그치? 어. 한 15번만 세세요. 어머, 어머. 어머. 둘, 셋, 넷. 이때 제일 설레있겠구나. 이런데도 풀어줘야 되거든. 여기 너무 시원해. 그렇지, 여기 시원하지. 여기 너무 여기, 시원해. 여기가. 저 리액션이 좋네. 와, 아, 표정 봐, 표정. 어? 좋아하네. 어. 근데 태보면 되게 아, 서윗하네, 서윗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아, 이거 진짜 시원해. 코소름 났어. 둘이 너무 오붓하다. 보기 싫은 거야, 지금. 맞아. 자꾸 딴짓 하잖아. 이거. 오! 여기가 많이 뭉쳤네. 오! 와. 팔, 와, 다 났지? 어, 다 났어. 종아리. 아, 종아리 진짜 시원하겠다. 종아리가 시원하지. 종아리가 종아리 진짜 시원하죠. 종아리 해야죠, 종아리. 아니, 오빠 여기 안 돼. 아니, 아킬레스 여기를 잘 풀어야 돼요. 종이가 진짜 시원해. 네, 아킬레스 먼저 풀어줘야 돼요. 여기가 진짜 아킬레스. 시원해. 야, 확실히 손사위가 다르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 아, 저
바찌 표정 예, 바라보는 예, 예. 거. 아. 발 많이 쓰잖아. 아, 형 발레를 하셔가지고 발이. 맞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풀어주면 확실히 잘하네. 다음 날 낫더라고. 와.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랑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빠가 만지니까 금방 말랑해지네. 자격증 있다 했잖아. 아, 맞아. 저런 것도 요즘 여자친구들이 가지는 로망이에요. 저런 걸 배우라고요. 그렇죠. 저런 걸 해야 네. 되는데 그냥 쓱 하다가 야 피 좀 따줄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별로였어. 그치? 아니 제가 뭐 죽일 놈이에요? 제가 아니 시급하다 진짜 시급해. 여기랑 여기 뒤에 오금을 많이 풀어줘야 돼. 아 오금 여기. 풀어줘야지. 어, 아 오금 좋죠. 몰랐네. 그래, 종아리랑 이제 허벅지 다 풀리는데. 아 그래? 야. 이 정도는 어때? 좋아요. 자 이제 반대. 맞죠? 저건 좀 감동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어 여기 딱딱해. 진짜? 반대쪽보다. 어? 왜 그러지? 발목이 왼쪽이 더 안 좋아? 오른쪽이 더 안 좋아? 아 몸을 발목. 딱 서보니까 아는 거지. 발레할 때? 힘은 왼쪽이 더 세. 아, 아 왼쪽이 더 세. 아무래도 왼발이 축이니까. 어떤 사람들 오른쪽이 더 뭉쳐 있는데 축이 왼쪽이어서. 아. 그래도 뭉친 거. 야 프로페셔널이네. 나중에는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골프공 같은 거 있잖아. 올려놓고 풀어도 돼. 좀 큰 거. 너무 좋아. 와. 오빠 힘들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돌려봐. 괜찮아. 돌려, 돌려. 잘 들어가지? 응. 어, 너 진짜 확실히 괜찮아. 아니, 그리고 얼굴 빛이 좋아졌네. 이게 혈이 도니까. 혈이 돌았어. 어, 얼굴 빛이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야지. 아직도 안 끝났어? 또 뭘 준비한 거야? 왜? 또 있어? 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야지. 네. 아직 안 끝났어. 하나 준비한 게 있어. 이거 뭐야? 야. 뭐야? 손톱깎이랑 그 가는 거. 아, 아 저거 주특기 나왔습니다. 필살기. 아, 거의 이걸 한다고? 가지고 있는 스킬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 저런 거 해주면 진짜 기분 좋겠다. 사랑이 해주려고 이제 갖고 챙겨왔어. 그냥 제일 간단한 거. 나도 드디어 이제 손톱 받는 거야? 오빠가 난 안 해주고 태범이 오빠만 해줬잖아. 어? 태범이 손질 잘하는데 알죠? 근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오빠. 지금 받아봤는데. 지금 받아봤는데. 저기 가면 남자애들이 다 심술이 막 올라와. 내가? 쟤 어떻게 앉으면 오빠 편할까요? 아니, 아니, 이게 편해. 어? 어머나? 태연이한테는 무릎 하나 꿇었거든? 이거 진짜 여자친구 아니면 이렇게 안 하지. 이야, 대박이다. 해볼게. 처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 해야 돼. 오, 야, 저 각을 안 해. 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이거 많이 해봤지만 이거 되게 장점인데요? 어, 행복해 보여. 그렇지, 아까 처음 거보다 훨씬 부드럽지? 어, 야, 저것도 아. 정성이다. 그러니까. 어, 근데 좋아. 어, 해주니까 너무 좋아. 난 받으니까 와. 너무 좋은데? 진짜 그러네. 좋아. 자주 해줄게. 아, 자주 해줄게. 이런 게 프로포즈네, 보니까. 자주 해줄게. 아, 저 반짝거리는 거 봐. 맨들맨들. 오, 야. 형, 저거만으로도 네, 완전 반짝반짝거려. 오, 그리고 앉아갖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휴. 어, 너무 거칠다. 어필한다. 손이 나오더라고. 어필한다. 됐다. 오. 진짜 만족했다. 혹시 저기 뭐 모 선수 어머님은 해드린 적 있어요? 없네요. 아, 어머님이 엄청 서운해하겠다. 아, 아니 그렇지만 또 사랑이 어머니 쪽에서 보면 엄청난 그지 점수죠. 신랑 점수 만점 플러스 되죠. 신랑 점수 진짜 올라. 근데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내 딸 이렇게 저기 뭐 좀 뺏기는 느낌. 아니야 난 딸을 가진 입장이지만. 저런 사이면 너무 좋지. 어, 그래 그래. 그럴 것 같아. 왜냐 딸이 행복해 하잖아. 아, 그렇지. 아, 나는 너 같으면 내 딸 입에 비린내 나게 하는 것보다는 내일까지 깨끗해 주는 남자가 좀 낫지. 그럼. 아 일단 다섯 개 끝났어. 좀 말려야 돼 이렇게. 대박. 오 잘하네. 잘했네. 엄청 잘해. 봐봐봐.
완전 달라. 와 대단하다. 진짜? 이제 이 손. 이제 이 손. 생각보다 손톱이 많아. 두개였어. 10개나 돼. 손 두 개지. 아니 이제 요거는 내일 해줄게. 응? 요거는 내일 해줄게. 힘들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아니 가끔 그럴 때도 있어. 가끔 그럴 때도 있어. 나도 한 두 개 정도만 하다가 아 오늘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아니야 좋지. 좋은데 내일하면 도전해야 될 것 같아. 요 안에서 넌 요 안에 있다 못해도. 그러니까 요 안에 있어. 아, 지금 잘하네 밀당을 잘하네 컨트롤을. 내일하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얘기. 알겠어.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배는 안 고파? 배고파. 어? 먹자. 준비한 게 있지 그래서. 오~ 가자. 아이 늘었네 태범이. 와 아직 안 끝났어. 와 이 와인을 준비했어. 오 무화과다. 지금 무화과 철이야. 무화과. 근데 은근히 태범이 준비 되게 많이 했다. 진짜 노력 많이 했어. 와 상상을 초월하는데? 진짜요? 아 이거 뭐 사람이 여기 오니까 엄청 이게 작아지네. 아 귀엽네. 아 귀엽네. 어머머머. 우리 조심해. 진짜 찍다. 이거 뭐 붙여주는 거야? 아 저게 팩이야? 팩이야? 팩이에요, 팩. 아 이게 팩이야? 귀여워! 귀여워! 근데 붙여주고 귀엽대잖아. 아 귀여워! 막 이러고. 아 웃기는 거. 감사합니다. 아유 좋다. 짠. 나 러브샷, 러브샷 하자. 센스 있네. 나 러브샷, 러브샷 하자. 짠. 짠. 와 러브샷. 예쁘다. 근데 러브샷을 오. 하자고 하네 태범이가. 근데 사랑이가 리액션도 좋고 태범이가 하는 거 다 잘 따라줘. 야. 저런 건 난 배워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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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 오늘 하루가. 나도 모든 걸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나도 고마워. 야 그림이다 그림이야. 진짜 분위기 좋다. 어? 다음 날이야? 아 1박 같지? 궁금하다. 오~ 이야. 어 태범이가 바람인지 알겠지?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너 일찍 나갔나 보다. 오! 헐. 야, 진짜 노력한다. 훌륭하다. 없다. 와 대단하다. 어 진짜? 승철이 형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진짜.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어 아보카도 샌드위치. 많이 변했다 진짜 많이. 야 많이 늘었다. 어? 어? 응? 어 뭐야? 왜 왜 왜? 어? 후숙이 잘 됐네. 검은 쪽 써야 돼. 안 돼. 검은 거 써야 돼. 검은 거 써야지, 검은 거. 후숙이 안 된 거야. 초록색 아니지. 아, 그걸 했었었는데. 나름 태범이는 초록이 신선한 줄 알았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 같아도 저 저게 잘못된 건 줄 알 수 있지. 하겠다. 맞아, 맞아. 맞았는데 말캉말캉. 좀 물컹물컹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렇게 해볼 거야. 위에 있는 거 이. 그래서 잼처럼 있지.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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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거야. 아 얄미워. 오. 오. 오, 야. 잘하네. 어머나? 돌려야지. 그렇죠. 어머, 잘한다. 오. 아니. 아, 기억력이 안 따라줘. 기억이 안 좋아. 저것도 힘으로 뺀다. 저거 이제 으깨지지. 아니.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위험해. 안 돼. 튀어. 야, 불안불안하다. 진짜? 어이구. 야. 야. 이게. 야. 그래도 뺐어. 와, 다행이야. 와, 진짜 방금 깜짝 놀랐어. 방금 두둥 거슬. 어? 왜? 왜?
걸 어떻게 자르는지? 저게 안 익었으니까 저게 안 까지지. 그래. 어떻게... 또 힘으로 해. 심지어 힘으로 해. 전자레인지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아, 몰랐어. 아, 그게 또 꿀팁이네요. 하나한테 전화할 걸. 껍데기 어떻게 쉽게 까지지? 대치나? 뭘 대쳐? 상상은 다 해요, 형님. 왜 이렇게 쉽게 까지는 거야? 왜 안 까져, 이건? 아, 야, 서리는 게 소리가 난다. 아, 그러니까. 서걱서걱, 그치? 담감 가지, 담감. 어, 참외 소리가 나지, 참외. 와, 씨만큼 다 잘랐네? 아찔한데? 와, 망고 같기도 하고. 아, 미치겠다. 아휴. 달고기, 달달고기 좋아하니까. 카야잼이야. 네. 오, 아, 어, 맛있겠다. 굉장히 달고. 어, 궁금해. 됐다. 아, 저렇게 데코를 하는구나. 와.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오! 괜찮네, 어. 그러니까 요거트 싫어하는데. 아, 저걸 또. 아, 요거트야? 네. 요거트 꿀하고? 아. 대박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추령님은 딸기로 해주셨고, 나는 청포도. 아, 청포도. 많이 늘었네, 태범이. 그렇죠. 아, 신랑도 때 많이 변했어요, 저. 블루베리 몸에 좋으니까. 저 저기에다가 제철 과일 올려. 딸기가 신과를 못 먹으니까. 아, 또 신과. 아, 달달고기 좋아하니까. 아, 맛있겠다. 이것도. 이건 또 봤지, 승철 형님이 하시는 거. 아, 이거 보면 제일 잘했다, 형. 아, 저거 들어가면 또 배신 안 하지. 아, 대결해, 태범이.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뿌듯하겠다!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지. 아, 감동하겠다. 와, 아, 진짜. 진짜. 어, 너무, 너무 기분 좋다. 잘했다. 너무 귀엽다. 야,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깨울까? 어. 이제 깨워야 돼, 어떻게 깨울까, 아, 태범이가 진짜. 제일 귀여운 맛이 있어서, 사랑이가. 네, 이게, 이게. 사랑? 네. 일어났네. 사랑? 어, 궁금해. 네.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맛있는 배고파? 거? 아, 아. 아침에 저렇게 예쁘다고? 내가 지금 예쁘게 일어나려면 난 날밤, 날밤 살았대. 나 이러면 지금 일어났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봉선이 브런치 먹다가 과로로 쓰러져. 아, 어, 근데 너무 맛있다. 모시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어머, 표정 봐. 와,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미안.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어때요? 뭐야, 네? 이거? 어? 우와. 진짜 와, 오빠 너무 감동이다. 와, 사랑이 봐봐, 신나서 지금 사진 찍는 거야. 너무 예쁜데? 오빠 언제 이걸 다 했어? 저봐, 저 반응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리액션이 리액션 너무 좋잖아. 할만 나지, 진짜. 이쁜 짓만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친구한테 해본 음식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엄청나게 아침에. 사랑이한테는 어필이 되는 거지. 왜냐면 나 자는 동안에 일찍 일어나서 네. 나를 위해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락마. 아, 좀 봐. 아유, 뿌듯해. 표정이 너무 뿌듯해. So happy, 다 so happy. 아. 아보카도 손질할 줄 알아? 어? 아보카도 손질할 줄 알아? 사랑이? 아, 멘트가 조금 경솔하구나, 항상. 정수, 거기서 밥 먹지? 한번 해봤어. 멘트가 경솔해. 어. 아보카도 손질할 줄 알아? 사랑이? 응. 진짜 어떻게 해? 반쓱 해서 비틀어서 떼고. 와. 그렇지. 씩쿡 칼로 이렇게 푹. 와. 맞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다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 야, 왜?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와. 맛있어야 되는데 맛까지 있으면 최고인데. 그냥 그래? 엄청 맛있어. 야 리액션 잘하네. 와 엄청 맛있어. 리액션이 와. 나 카야잼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괜찮아? 맛? 진짜 맛있다. 듬뿍 발랐어. 사랑이가 좋아하는 건 다 준비하는 거지 이제는. 저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런 걸 배워야 돼. 나 아보카도 먹어봐야지. 나 아보카도 가서... 좋아하니까. 그거 아보카도는 치우고 먹는 거야? 아유 아유 안 돼. 아유. 아보카도가 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와. 한 번만. 참외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떡하니? 아직 몰라. 사태빵을 못했어 지금 세범이가. 아보카도 어때? 아보카도 상당히 좀 오래 걸렸거든 오빠? 왜 이렇게 아삭아삭 거리지? 아... 아삭아삭해? 다 했는데? 손질?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아니 맛있어. 잘 깠어. 야 착해. 아, 뭐든지 빼죽하게 얘기를 안 하네.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저런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저런 진짜 게 매력이지. 모르고 막 하는 거. 살짝 덜 익은 것 같아. 아니 아보카도가 그러면 이상한 거야. 데쳐야 돼? 데쳐야 돼. 근데 아보카도 데쳐? 데치는 거야 원래? 다 후숙을 하고 나서 보통은 자르지. 이미 깐 거는 잘. 안 돼? 알아도 모른 척 해주잖아. 아, 민망할까 봐. 일단 또 해준 게 고마우니까. 맛있지? 아보카도가 이렇게 좀 딱딱하네? 태범이도 귀엽다. 내가 식당에서 먹던 아보카도 맛이 아닌데? 조금 딱딱한 아보카도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와 저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이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인 거. 너무 좋은 거야. 와 진짜. 저도 보니까 내가 아니 와. 내가 심사위원을 할 때 사랑이한테 먼저 말하는 거 배우고 시작했었어요. 아, 음정이 좀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바로 요거트. 승철형 네 집 가서 배운 거예요? 배웠었거든.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승철이 형한테 제대로 배웠다. 괜찮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응. 꿀을 많이 넣었어. 오빠도. 엄청 맛있다. 아휴, 절대 다 부럽다, 나도. 아, 꿋하구만. 진짜 맛있어. 되게 근사한 아침 식사다. 야, 너무 달달하다. 맛있게 먹어서 고맙네. 모달달. 오스윗이야. 모달달이래. 오스윗, 와. 아유. 저희 바지 어디서 났니? 저희 병탁이한테 얻었어요.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희 막상 나왔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모르겠네. 방금 대단 뮤지컬 같다. 난 누군가. 난 누군가. 칼도 못 잡았어요, 얘네들. 아, 진짜로요? 응. 10개월 만에 지금 저렇게 다 하는 거야. 아, 근데 툭툭툭툭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아. 아, 이제 내가 저녁 메뉴가 궁금해지네. 어, 이거 다 필요하네? 아, 이건 끝이야, 닭다리살. 아, 회가 요리하는 거야? 아니, 저게 손흥민의 베스트 트레이드마크지. 내가 그럼 찌개나 그릴까? 된장 같은 거 있어? 된장 있어요. 아, 1등 신랑감 손호영의 요리교실. 손호영이 해주시는구나. 일단은 밑간을 해놔야 되거든. 네. 밑간 할 때는 껍질 이렇게 밑으로 놓고. 밑간 뭘로 해요? 간장으로 해요? 이제 아니야. 그냥 소금, 후추만 넣으면 돼. 그렇지. 얘들 밑간만 해놔줘도 닭 잡내를 없앨 수 있어. 후추. 그러니까 후추 꼭 들어가야 돼. 집도 해. 네. 닭 숯 끓고 있지? 아 그래? 닭집을 해? 네. 어느 정도 먹을 거야? 저요? 이거는 저 혼자서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닭다리 한 6개는 먹잖아요 원래. 채소 뭐 좋아해? 정말 다 먹어요. 다 먹어? 진짜 잡식이에요. 오, 우리 양배추 많이 넣자. 양배추 좋죠. 닭하고 그래서... 양배추가 그렇게 잘 어울려. 그렇지. 잘 그렇지. 어울리지. 고구마 같은 거 넣어줄까? 오, 고구마 맛있겠다. 야, 저 닭구이에 고구마도 같이 굽는 거야. 감자처럼. 먹으러 오라 그럴까? 태범이랑 사랑 씨랑. 태범이가 화내는 거 아니야? 불렀다가? 아, 전화하니까 둘이 데이트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 부럽다. 좋겠다. 걔네 둘이 있는 거야? 네, 둘이 있더라고. 우리 둘이 있고. 참나. 아니, 그래 이상하게 니네들을 의식하게 돼. 뭐요? 이상하게. 맞아. 근데 이렇게 저 둘이 처음 해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좋았는데 좀 시간이 넘어가니까 진짜 반쪽이 있어야겠네. 불쌍해 보이네. 불쌍해 보이네. 친근해지지. 네. 그럼 우리도 곧 100일 되겠죠. 올해부터 1일이야? 아 근데 뭐 은근히 좋더라고. 어, 저한테 좋았어. 아 근데 행복해 보여. 다른 남자한테 요리해 준 적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요리해 준 적? 다른 남자한테? 네. 여자 말고. 있지? 어. 뭐 질투하는 거야 뭐야? 질투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있긴 한데 단둘이는 아니야. 아 여러 명이서. 어, 어. 여러 명 있을 때. 어. 고마워요 형. 어, 맞아 아니야. 고마워요 형. 너 집에 좋아하는 거야? 이제. 저를 그냥 의지하는 거야 오늘 하루. 그 양념장 만들 건데. 네. 여기 지금 저 간장이 있더라고. 네. 이것만 쓰면 돼. 아 어, 진짜? 아 그러면 이제 얘가 메인인 거예요? 당 요리할 때? 얘가 메인이지. 아. 이거 있으면 다 되지. 야, 이 정도 양이면 대충 야. 난 계량을 안 해. 야, 그게 진짜 고수인데. 딱 보고. 야. 이 정도면 되겠다. 그죠? 참기름만 좀 넣었어. 진짜 간단하다. 버너에 깨소금이라도 좀 고소한 거 좀 넣어. 깨소금 지금 태범이네 깨소금. 오우야. 아 깨소금. 아니 아내분 인상이 좋네. 아내분 아내분. 얘네 진짜로 사겨요 선배님. 테레비에서 사귄다고? 네. 테레비가 뭐야? 테레비에서. 진짜 맞나.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프로예요. 내가 결혼하면 너 냉장고 사줄게. 진짜요? 진짜. 깨소금 지금 태범이네 깨소금. 너랑도 약간 대화가 신기하게 끊기는 것 같아. 그래 신기하게 끊겨 모집 커플 나오면. 깨소금. 깨소금. 어 이거 깨소금 약간 고소함 넣어야 되니까. 야 이건 해봐야겠다 진짜. 술안주도 좋지. 오. 이게 얘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네. 닭부터 구울 거야. 마지막에 오. 끼얹는구나. 그 위에다가. 자 일단은 불을 한번 봐야 돼. 불을 한번. 얘가 돼 있었잖아. 얘를. 물은 형 센 게 좋아요. 어떻게 할까? 이 정도가 좋아요. 어, 안 센 게 좋아. 안 센 게 좋아요. 처음에 이제. 아 이제 불 조절까지 해 저게? 원래는 이 닭이 기름을 안 넣어도 돼. 네. 닭 껍질 쪽부터. 껍질 쪽부터. 껍질 쪽으로. 눌러 붙였나? 아 이렇게 굽는다고? 어머 대박이다. 야 ASMR. 눌러 붙였나? 아 일단 강아서 뚜껑에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 얘는 왜냐면 이 닭 껍질에서 기름이 나와. 이미 기름이 있으니까. 어 근데 불이. 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냄새가 이렇게 좋냐? 그렇지. 이 밑간만으로 시원살이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거 다 해? 네 형. 살짝 아, 저렇게 약간 검은 게 그 저런 아, 맛이 있어요. 응. 그러면서 야채. 안에 기름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양배추 넣고 채소 다 넣어서 볶는 거예요. 고마도 넣고 고맙고. 어 맛있겠다. 우와. 어 씨, 너무 맛있겠는데? 그 요리를 잘한다는 게 있는 재료 갖고 하잖아. 고구마 그냥 있는 거 툭툭 썰어 넣고. 이게 예, 양배추가 이렇게 익으면 진짜 달고 맛있거든. 아, 아 예. 리듬. 야, 와 제대로다. 여기 저거 같지 않아? 그 떡. 치고. 닭이 외로우면 사무치다가 엄청 신났네. 그죠? 갑자기 신났죠? 오케이. 되게 채소 익은 것 같아? 닭하고 배추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아 맛있겠다. 괜찮지 그림. 그냥도 아, 맛있지. 왔네. 맛있다. 그냥 밑간만 돼. 지금도 충분히 맛있다. 근데 맛있어. 오. 저거 너무 맛있잖아. 와 미쳤다. 이거 좋죠.
이게 이제 와 화룡정정. 와 저 진짜 맛있겠는데? 어, 색도 너무 곱다 아직. 저게 뭐라고 저걸 안 해먹었을까? 침매? 진짜 시원해. 저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볶으면 끝나는 거야. 치고 빠지고.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좀 잘라볼까, 반은? 한 반 정도만 해도 돼. 반만? 어우. 어, 좋은데? 내 스타일인데? 네, 저 크게 크게. 오. 이야, 용타이가 내 스타일이야? 네. 많이 먹어요, 저도. 대박. 아, 저 고추.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넣어도 돼. 그렇지. 떡 넣지. 떡 넣어야지, 떡까리. 어, 약간 떡은 약간 간장 떡볶이 같아. 같아. 맞아요, 어, 어, 그런 맛 나요. 충중 떡볶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사람 사는 건데. 저게 사람. 그래, 집에서 도마 소리도 나고 이래. 사실 저런 할 줄 알아? 저요, 저는 못합니다. 크, 아, 네, 요리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는 계란 후라이 그거요. 호영이가 처음 왔을 때 몇, 본인 시장 점수 몇 점이라 그랬지? 60. 요 정도 겸손해는 해야지. 얘는 이미 갖춰진 게 있었잖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0점인데. 어허. 당신이 뭘로 80점이냐.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형님 보고 얘기했어요. 얘요? 예. 80점에서 지금 몇 점이, 지금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4점 봅니다. 박내라. 76점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지상현 씨가 슬슬 내려놓기 시작했네요. 그 거만함을. 대박. 아. 아, 씨, 안, 도저히 못 찾겠다. 술 갖고 와야지. 아, 아 술 찾을 수 없지, 역시. 소주야? 맥주나 정종. 아, 맥주 아니, 아, 소주 아니에요, 형? 맥주의 정종. 소맥스. 두 개 다 먹습니다. 소맥스, 너. 와, 고마워. 나 소맥 진짜 좋아해. 그래, 해줘야지. 용타가 너 나랑 잘 맞는다, 형. 오케이. 기가 막히지, 형, 원샷. 와, 이거 잘 맞는다. 원샷, 딱 이만큼. 너무 맛있어. 저기 뭐 어, 음복 좀 하네요. 아 예,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어, 갑상선 좀 잡아 주시나요? 네. 딱 이만큼 먹는 거 좋아해. 저도 딱 이만큼. 와. 요거는 이제 완성. 그릇에만 넣으면 돼. 내가 그럼 찌개나 그릴까? 어, 된장찌개 기대된다. 여기서 먹는 된장찌개가 1등일 거 아니야. 그래. 야, 진짜 뚝딱뚝딱하네 이제. 뚝딱뚝딱해. 약간 그 수저의 끝에 망설임이 없어. 내가 보통 찌개나 이런 거 끓일 때 육수를 내거든. 네. 지금 물에다 그냥 한 거잖아. 네. 육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수가 필요 없는 거지. 네, 너무 좋다. 예, 육수 필요 없어요. 야, 두부도 썰 줄 아네. 두부도 썰 줄 아네. 그럼 대충 저렇게 기본이죠. 이거 그냥 끓으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야. 끝이잖아. 그럼 끝이지. 잘 안 해. 얼굴에 딱 자신감이 있네. 네, 맞아요. 요리를 하면서. 아, 뭐. 요리가 저렇게 쉬워요. 또 하다 보면 그 저렇게 넣으면 돼요. 진짜 달라졌어, 하기 형. 오. 어느 날 와이프한테 이제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렇죠.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있잖아. 아, 좋아요. 야, 딱딱한다. 나 볼까? 이거 한번 맛을 볼까? 과연? 오? 어? 맛있는데? 그죠? 맛있어. 아니, 소금 간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좋죠. 어, 너무 좋아. 너 사경 진짜 많이 늘었어. 아니, 뭐 할 게 없으니까. 완벽하다. 맛있는데? 잘하는데? 아, 와, 잘하는데? 저거 재료 넣고 맨 마지막에 된장을 넣으면 더 맛있어. 아. 된장을 넣고 끓이면 된장이 없어져요. 된장이 이제 다 야채 먼저 볶고 그래. 끓인 다음에 된장을 마지막에 푸. 원래는 형이 우려 나오는 게 아니야. 달라서 한 뜨끔아. 그래야 더 된장이 맛있잖아요. 된장은 마지막에 넣어도 저 맛이 똑같이 나. 오! 오! 뭐야? 비주얼 진짜 좋다. 이거 누가 해줬는 줄 알겠다. 형이 머리 잘해요. 비주얼 장난 아닌데. 아 맛있겠다. 드시죠. 이거는. 아, 저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아우, 맛있었어. 맛있겠다. 좀 바뀌거든요. 아, 분위기가 아. 너무 좋네. 우와. 너무 맛있더라고. 형, 날씨도 좋았고. 아, 날씨도 좋다.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혼자 고생했어. 짠.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는다. 저 금박하네. 와. 와, 너무 맛있어.
원래 요리하면 맛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되게 불안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었어. 와. 진짜 맛있더라고. 아, 맛있다. 저 그리고 불맛이 좋잖아, 지금. 네. 맛있네. 좀 소뚜껑에 저걸 했으니. 자, 이제 찍어. 아유. 야, 어떻게 먹는지 딱 긴장하네. 내가 어디 이게 어디 고깃집 이런 데 가면 나오는 된장찌개 맛이야. 그죠? 응. 아, 저도 지금 진짜? 되게 신기해요, 지금. 근데 솔직히 끓이긴 쉬운데 네. 맛있어지기가 어려워, 원래. 맞아. 소질이 있네. 소질도 있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네. 오, 맛있게 먹는다. 어, 궁금해. 무슨 맛이었지? 잘했어. 와. 진짜,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너무 맛있지. 맛있겠다. 아, 야. 아, 진짜 맛있었어. 완벽한 맛이. 아, 형이 약간 기분상. 뭐? 예. 좋은 분을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 아. 맞아. 나 진짜 솔직히 소개팅을 많이 해주시겠대. 주변에서? 어. 와. 그런 거 아, 진짜로. 주변 동료분들, 선배님들 뭐 이런 분들이요? 소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줘볼게 하고 막 연락이 와. 잘 됐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형. 좋은데. 네. 무서워. 아. 나 너무 이해해, 정말.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무서워.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움찔움찔 하는구나. 네, 맞아, 저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아. 처음이 어렵지, 뭐. 너무 그 심리 알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소개팅의 좋은 예잖아요. 아, 가장 좋은 예. 예. 어려워. 우리 어려워, 포지션이. 일단 이제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죠. 근데 내려놨죠.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냥 일단. 나가고 나니까 나가니까 사랑이네. 예. 너무 좋아. 나가니까 사랑이야. 나가니까 사랑이야. 그, 살아있는. 와, 좋죠. 예, 좋죠.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을 꼭 그렇게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용기를 좀 가지세요, 형님. 힘내세요, 형님. 그래, 그래. 사기 형. 공선이 누나 아니구나, 누나 있구나. 그래요. 오자마자 봉선이 완전히 뭐 네. 지금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는 그 잘 되려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네. 바로 자리 잡았어요. 오늘 볼 빨개졌어 어떻게? 아 지금 뭐 둘이 살아요? 자리 잡았다면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사는 건 아니지만 형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 예. 질투하는 게 아니고 봉선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크게 상처 안 받고. 정말요? 예, 예, 예. 그래도 하고자 하시잖아요. 하고 자는 하지. 그렇지. 그럼. 근데 뭐 어떻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준비가 안 됐던 거지. 맞아.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자꾸 미래를 자꾸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걱정되고. 그렇지. 또 옆에 그때 말 얘기하신 것처럼 개상용이 자극제가 됐고. 너무너무 큰 자극제가 됐어. 꼭 하래. 형 보고 약간 급해졌어. 그치. 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래, 진짜 빨리 결혼해. 그래, 혼자 사는 거 의미 없어. 맞아. 아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계속. 야,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정지 흘러, 이쪽이. 결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해. 이젠 너, 가사.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늘 겨울이 생각나.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이렇게 하겠네. 네. 오, 잘한다. 아, 사람들 다 알고. 사람들만 있으면 아 박수랑 쳤을 텐데. 아 좋다. 녹색지대 남자. 최고다. 케미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가 어머니께랑 같이 노래가 원래 나와 있었어. 네. 이 두 곡을 다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곡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머니께로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탁 한 노래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첫 데모? 착, 딱 들려줬다. 애들이 뭐지? 왜? 웃었어. 네? 이게 뭐냐고. 왜? 뭐 노래 멜로디엔 야야야 이러고 있고 뭐 어머님은 막 짜장면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뭐야 하면서 웃었어. 되게 센세이션했어. 그때 삐졌어.
아,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니까. 삐졌어. 그리고 그래. 근데 이슈는 됐잖아. 네. 아, 뭐 엄청 떴죠. 아니야, 뜨진 않았어. 어머니께서 이슈가 엄청 됐지. 아, 진짜요? 어, 1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린 2위도 해본 적 없을걸? 어머니께로. 진짜?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왜 우리는 1위 한 거 같지? 저희는 앨범이 못 나올 뻔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그거를 막 이미 다 뮤비나 이런 것들 이미 알았거든. 아니었어. 아, 옛날에 진짜 형 창법 막 많이 흉내내고 그래. 막 이렇게 약간 사랑해. 맞아. 이렇게. 그리고 기억. 막 이렇게 약간 이쪽. 하하 이런 게 있고 뭐. 이거. 조금 없애면서 하는. 맞아 있었지. 어머, 영탁 얼굴 핀 거 봐. 호영이 오니까 훨씬 해피해 보인다. 편안해 보여. 나는 이 내가 부르는 창법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뮤지컬 쪽은 형은 뮤지컬에도 딱 그 뮤지컬 톤이시지. 뮤지컬 하나 들려주세요. 저기서 저기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박상훈 탁물이 앞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둘이 있는데 뭐 어때요? 저희 둘이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둘 다 못 빨개져가지고 둘 다 못 빨개져. 천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오케이. 결혼해.